자세히 봤더니 콧등이 하얗더라. 콧등이 하얗고 그게 다르더라. 다리도 하얘. 나는 똑같이 생겼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엄마는 콧등이 까맣고 이렇게는 콧등만 계속 저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쭉 쓰듯이 언니? 쭉 쓸 때도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긁어줘야 되죠. 타지 않게. 이거 보통 인내심 아니면 안 힘들겠네요. 언니, 카레를 하는데 물을 왜 끓이시는 거예요? 끓는 물에다가 예. 카레를 반죽해서 넣어야 돼. 예? 카레를 저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덩어리가 지니까 찬물에다가 카레를 조금 개어서 네네. 개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덩어리가 져버려. 여기다가 예. 카레 오늘 많이 하시나 보다. 여기다가 예. 조금만 해요 언니. 카레를 넣어가지고 아니야 카레는 뒀다 먹어도 돼. 예. 여기다 넣고 찬물에 풀어. 어이. 이걸로 가지고 네. 풀어가지고 물이 끓으면 안 녀면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 아. 안 그러면 덩어리가 져 떡이 떡져버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먼저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카레 하시려고 나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카레 하시려고 돼지고기 이거 삼겹살 사오신 거예요? 아, 많이 사오셨네? 비계가 좀 많다, 그치? 응. 근데 소고기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 넣어도 되는데? 닭고기도 넣어도 돼. 아. 근데 돼지고기가 좀 맛있다, 이거죠? 응. 이게 기름치가 많아가지고. 기름치가 또 너무 안 들어간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삼겹살인가요? 삼겹살. 나는 삼겹살을 모든 고기는 삼겹살 넣었어. 아. 카레에 소고기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 넣어도 되고, 닭고기 넣어도 되고. 근데. 식성껏.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쓰신다고요? 응. 맛있어. 훨씬 맛있어. 삼겹살을 넣으면요? 응. 부드러워. 나처럼 고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느 부위를 사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해. 그 마트에 가면 비계 전혀 없는 거 있죠. 잡채용 살코기만 있는 거요. 살코기만 있는 거 그거 넣으면 안 되나요? 넣어도 돼. 근데 좀 퍽퍽하겠지? 살코기만 있는 거도 괜찮아. 그죠. 잡채용 고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삼겹살 넣고 감자 어제 한 박스 사신 것 같더라고요. 감자를 좀 약간 큼지막하게 한 박스 산 거 어떻게 알아? 어제 마트 배달 오는 거 봤어요. 감자를 큼지막하게 썰어 놓으셨고 어머 당근이 들어가는구나. 당근을 감자하고 크기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썰어 놓으셨고 아니 언니 어제 고양이가 그 사료를 먹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그 저기 물꽂이하고 있는 그 물 있죠. 그거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목이 마르니까 너무 웃겼어. 물꽂이 하려고? 예, 물꽂이를 하려고 이제 담그는 거 있는데 거기 그 통에 있는 물을 막 먹는 거예요. 사료를 먹고 목이 마르니까. 나 물 먹는 거는 또 처음 봤네. 고양이가 물 먹어. 그래가지고 그 물을 얼른 버리고 새 물로 바꿔놨어요. 고양이가 물 많이 먹어. 거기다 물 떠놔. 이 고기는 이 정도면 되면 들어가는 데 아... 많이 넣어도 저거 하니까. 너무 많이 넣어도 느끼하죠. 그러니까 고기 조금만. 비싸죠. 얼마야? 물가가 올라가지고 19,600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 싼 데 가서 샀어. 아니 보쌈할 때도 저렇게 두툼한 삼겹살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면 돼. 저 김장할 때 그 보쌈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면 돼. 아
그럼 언니 오늘은 재료가 돼지고기, 감자, 당근 이거 세 개가 다예요? 여기 있네. 어머나 이게 뭐냐? 완두콩. 완두콩 이거 센 거예요? 아니 익었어. 내가 익혔어. 이거 어떻게 익히셨어요? 냄비에다 물 붓고 살짝 데쳤어. 아 물을 붓고 끓는 물에다가 데쳤어. 물이 팔팔 끓으면 그때 완두콩을 넣나요? 그래가지고 푹 익혀야 돼요? 살짝 익히면 돼. 아 어차피 다시 카레에 들어가니까? 아니야 다 익혀야 돼. 이거는 맨 위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다 익혀야 돼. 아 먹어봐서 네 콩이 익었으면 되는 거야. 콩이 익었잖아. 익었지? 푹 익을 때까지. 여기도 소금을 넣으셨어요? 안 넣었어. 좀 짭짤한 것 같아서. 아니 간을 뿌려놨나 봐 파는 사람이. 이거 생 완두콩 산 거 아니에요? 생 거야. 그러면 재료가 완두콩, 당근, 감자, 돼지고기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사과도 넣더라고요. 사과도 넣어? 네. 미국인인데 사과 넣는 거 봤어요. 언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남으면 어디 갖다 주면 되잖아. 아, 이 카레를 이렇게 자체는 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응.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여기다 소금 간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먹어보고 싱거우면 카레를 좀더 넣어야 돼. 아. 싱거우면 카레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농도가 중요해. 응. 농도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꼴쭉해져. 저 아까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요, 이거를? 응. 아, 팔팔 끓을 때 넣으라고요? 응. 이 농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카레는. 어떨 땐 너무 되고, 떡이 되고, 어떨 땐 너무 묽어서, 카레 그냥 향만 나고.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너무 묽다. 많이 해가지고 남으면 넣어 주고. 예. 이거 두고 먹어도 된다니까. 두고 먹어도 돼. 제가 다 먹을게요, 두고. 아, 나는 아예 가루를 넣었어요, 물에다가. 이걸 네. 이렇게 풀어서 넣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네. 덩어리가 더 가지고 힘들어. 나중에 풀기가 힘들어. 아, 물을 조금 넣고? 응. 넣어라. 이렇게 풀어지잖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넣는 거야 재료로. 냄비가 적다. 그러면 언니 저 국물을 좀 덜어내면 안 될까요? 냄비가 지금 넘치니까. 이 농도를 숟가락으로 한 번만 이렇게 떠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카레는. 감자, 재료를 한꺼번에 다 넣네요? 다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야. 한 번. 됐어. 이러면 농도가 된 거야. 한번 숟가락으로 그. 된 거야. 이렇게 주룩 물처럼? 응. 이렇게 하면은 끓이면 네. 또 꼴쭉해져. 아, 처음에는 이제 물처럼 주르륵 흐를 정도의 농도였는데 이제 재료 넣고 끓다 보면 점점 꼴쭉해진다 이거죠? 응. 한꺼번에 다 넣네요 재료를? 응, 이렇게 끓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팔팔 끓이면 되는 거예요? 응. 수제비랑 또 틀리네요. 수제비는 순서대로 넣는데 그죠? 감자부터 넣고 감자 다 익을 무렵에 야채 넣고 했는데 이건 틀리네요. 남으면 제가 먹을게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네, 반찬이 없어가지고 뭐 해놓기만 하면 상해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감자하고 당근은 많이 넣고 저기 돼지고기는 그거보다 좀 작게 조금 넣네요, 그죠? 적게 넣고 어머 이렇게만 넣어도 벌써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어우러지잖아. 감자랑 이거 이게 농도가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봐. 완전히 물처럼 흐르는데요? 이래도 끓으면 나중에 걸쭉해져. 물이 너무 많았어. 냄비가 작은 데다가. 있어서 이것도 익으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응. 뭘 둘이 뭘 익으려면 오래 걸려? 김치예요? 아니, 여기 와요. 뭐? 카레라이스 해. 저번에 수제비에서 가져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기 다 기절했어요, 동네 사람들. 아니, 솜씨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아들이 맛있대. 맛있대? 수제비는 세배더 맛있었어요. 수제비 감자 넣고? 응, 감자 넣고. 여기 앞집도 주고 아니, 여긴 식당 차려야겠어요. 다 기절했어요, 동네 사람들. 기절했다가 그 이튿날 깨어났다는 거 알아요? 그러게. 식당을 차려준대. 김치 예, 저거 좀 이따 냄비 가져오세요. 그릇 갖고 와요, 언니. 그릇 갖고 와, 아들이랑 먹을 만큼. 이렇게 저어줘야 돼. 그러면 타거든. 아, 계속 저어야 되나, 그러면? 천천히 저어줘야. 재료를 넣고 부서부터 계속 저어야 돼요, 처음부터? 저어줘야 이게 밑에 게안 물어. 아, 그냥 끓으면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줘야 돼요?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저어야 돼요? 간다, 금방 익어. 감자가 딱딱한데. 금방 익어. 그럼 재료는 항상 감자하고 당근만 넣으세요? 다른 거 넣을 게 없어. 고기는 주로 이제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아,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여기다가 후추가 들어가면 되는데, 후추 먹어? 그럼요. 후추 좀 넣자. 언니, 후추도 백후추가 있고 검정 후추가 있더라고요. 은행후추야. 후추를 여기다 직접 넣나요? 먹을 때, 수제비 먹을 때 뿌려서 먹는 게 아니, 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넣어서 가는데. 통후추요? 통후추를 넣는 거예요? 통후추. 아니, 가루후추. 아, 통후추는 이제 피클이나 장아찌 같은 거 담글 때 사용하는 거죠. 통후추. 아, 그래가지고 사료를 먹고 이제 목이 마른 거야, 얘네들이. 그 물고지 하는 그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물 먹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목이 내가 말라서. 야, 이 녀석들아, 보일러실 안에 물 있는데 그물을 먹어야지. 이 물을 먹으면 어떡해? 다시 가서 저기 가서 물 먹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내가 고양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고양이랑 막 대화를 하니까 오늘 막내 까망이 오늘은 왜안 왔어? 내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이상한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엄마 닮은 애는 자세히 봤더니 콧등이 하얗더라. 콧등이 하얗고 발 그게 다르더라. 다리도 하얘. 나는 똑같이 생겼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엄마는 콧등이 까맣고 새끼는 콧등만 하얗더라. 귀여워가지고 아유. 아니, 이거 계속 저어야 돼요? 안 타잖아, 봐. 바닥을 그러니까 긁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어우, 이게 카레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언니.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타지 말라고. 죽 쓰듯이, 언니? 죽쓸 때도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긁어줘야 되죠, 타지 않게요. 이거 보통 인내심 아니면 힘들겠네요, 언니. 이거를 익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 뭐를, 재료를요? 재료를 재료대로 익혀서. 근데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다 오래 안 익는 재료네요, 언니. 감자, 당근.
그 재료를 그럼 따로 익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응. 어떻게 해요? 끓는 물에다가 데쳐내요. 팔팔 끓는 물에? 응, 데쳐내요. 이거 감자, 당근, 돼지고기를요? 응. 데쳐내가지고? 데쳐내가지고 요 칼에 아까 물 그런 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건 더 쉬운데. 아, 그거를 재료를 따로 먼저 데치고? 응. 그러네. 그런데 맛은 이게 더 있고. 데쳐가지고 넣으면은? 걔네는 벌써 이거 있으니까, 그치? 응. 아까보다 농도를 한번 주르륵 보여주세요. 응. 조금 걸쭉해진 것 같다, 아까보다. 응. 걸쭉해졌어. 언니,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나눠줘. 하다 보면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수제비야 뭐 대부분 좋아하지만 또 그렇게 갖고 오라고 또 집집마다 그래야 되겠네. 냉겨놨다 먹죠 뭐. 이거는 수제비는 부르면 맛이 없지만 이거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나요? 냉장실에. 아 그렇지, 냉장실에. 그래도 한 며칠까지 먹어도 되겠지? 날이 갑자기 또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뎅을 안 먹었더라고요. 배가 불러가지고요. 그렇지. 언니네 집 갔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미가 이렇게 오뎅을 확인하더라고요. 응.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 녀석들도 배가 부르니까 안 먹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배가 얼마나 부르면 오뎅을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언니가 많이 줬나봐요, 사료를. 많이 줬어. 세 마리 먹는다고. 저기 멸치 육수 낸 거 준 날이 그저께였죠? 응. 야, 이 녀석들 아주 요즘 잘 먹고 있네. 너무 묽은 거 같지 않아? 묽어도, 너무 된 거보단 약간 묽어도 잘 비벼지잖아요. 그리고 언니, 이거 데워 먹을 때는 다시 응. 가스레인지에 끓여 먹어야 되나요? 응. 데울 때? 응, 불 약하게 해서. 아, 그렇게 데우는 거예요? 응. 그리고 데울 때 다시 어차피 가스레인지 또 끓이니까 너무 묽은 거 같지? 아니 묽어도 가스레인지 다시 끓이잖아요. 언니 그렇게 안 묽어요. 언니 이러다 가스 저기 카레라이스 이거 카레 한 통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만약에 너무 묽다 하면은 그 국물에다가 얼른 카레가루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넣으라 이거죠? 응. 이 뜨거운 국물에다, 그지? 응. 이제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카레를 따로 개가지고 넣는 걸 모르고 난 그냥 카레 가루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뭉치고 막 이러지. 카레가 잘 뭉치는 성질이 있더라. 늘었다. 그 사이에? 언니, 사이에. 이거 끓일 때는 센 불에서 하나요? 응, 센 불에서 해야 돼. 그리고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또. 응. 뜸 들일 때는 좀 약한 불에서, 그지? 응. 뚜껑 닫고. 그지? 뚜껑 열어놓고. 아, 뚜껑 열고 또 뜸을 들여야 얘는? 응. 이제 농도가 좀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언니 이거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응. 아, 뚜껑을 열고 뜸을 들이네요? 응. 감자하고 당근은 거의 익었을 거야. 이래가지고 한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되나요? 한 10분에서 20분. 뜸을요? 응, 뜸을 푹 들여야 돼. 그때도 계속 저어야 되죠, 바닥에 누르니까. 응, 가끔. 아, 뜸 들 땐 가끔? 응. 이제 고기하고 익은 거 다 익었거든. 접시 꺼내가지고.
한번 다 익은 거야. 한번 이제 맛을 봐야 된다 이거죠. 네. 먹어보라고요? 먹어봐. 언니가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가끔 저거라. 언니 이거 엄청 뜨거워요, 언니. 막 끓인 카레. 밥은 그러면 해놓으신 거예요? 해놨어. 간이 맞아. 한 번에 간을 맞추시네. 일체 뭐 소금이나 아무것도 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오로지 그 카레 간으로만 맞춰라. 감자도 익었어. 당근도 익었고 감자도 익었어. 아. 다 익었어. 익었어. 또 오늘 동네 사람들도 그냥 난리 나겠다. 됐어. 됐어. 한번 좀 바닥도 이제 긁어야지. 또 됐어. 그릇, 농도가 딱 됐어. 이제 불 끄면 되나요? 응. 그러면 이제 그릇 갖고 오라고 또 그래야지. 그릇 갖고 오라 그래. 응.